저희 CNB에서는 우리 지역 동호인들의 다양한 취미 생활을 조명하는 우리 동네 동호회 코너를 마련해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나이와 신체 조건과 상관없이 모델에 대한 열정으로 도전하는 시니어 동호회를 소개해드립니다. 장심결 기자입니다. 당당하고 시원시원한 걸음걸이가 시선을 한눈에 사로잡습니다. 좌중을 압도하는 자신감 넘치는 눈빛까지 더해지니 이곳은 마치 패션쇼 런웨이를 방불케 합니다. 30대부터 40대, 그리고 중장년층까지 모델의 꿈을 가진 시니어들이 모인 한국 그리플 모델협회. 모델로서 필요한 기본 자세인 벽서기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워킹에 있어 디테일한 동작들을 배워가며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함께 할수 있습니다. 네, 한국 그리플 모델협회 신민아 회장 만나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회장님, 그리플의 뜻이 궁금한데 뜻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리플은 그레이스 앤드 뷰티풀인데요. 저희 모델들이 갖춰야 될 덕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첫 번째 기초가 되는 게 그레이스 우아함이고요. 거기에 뷰티풀이라는 네 가지의 기둥이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외모의 뷰티풀이 아니라 외모는 물론이고 언어의 뷰티풀, 생각의 뷰티풀, 마음의 뷰티풀. 그래서 네 가지의 그 기둥의 뷰티풀로 된 협회를 만들자. 그래서 한국 그리플 모델 협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모델이라는 일이 되게 생소하고 누구나 할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물론입니다.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와 그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신체나 나이나 그 어떤 조건이 없어요. 단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또 도전하려고 하는 그 욕망이 있는지, 그것만 중요하지 그 외에는 중요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 저희들도 모델 일을 한번 참여해 볼수 있을까요? 아우, 당연하죠. 아, 일반적으로 모델이라고 하면 직업으로, 전문으로 그 모델을 직업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또 저희들 같이 취미와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하시는 모델분들이 계시거든요. 모델에 있어 기본기이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올곧은 워킹. 이를 위해 눈을 감고 직선으로 걷는 것부터 차근차근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우직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지만, 두 번, 세번 연습을 더하니 제법 걸음걸이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짧은 강습이었지만 배운 노하우를 토대로 CMB 1호는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런웨이를 장식하는 특별한 추억도 만들었습니다. 은퇴한 직장인부터 전업주부까지 각자의 분야와 위치는 달랐지만 가슴에 품었던 모델이라는 꿈은 모두 같았습니다. 저는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부터 제가 과거에 하고 싶었던 일을 못했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싶었고, 그다음에 이제 미래에는 내가 또 뭔가를 좀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겠잖아요. 그래서 그리플 모델협회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워킹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8월에 열린 영시 축제 등 다양한 무대를 장식했던 한국 그리플 모델협회 회원들. 무대에 오른 이들의 모습을 통해 누군가는 다가올 노년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네,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오시고, 그분들이 보시고는 저희들하고 많이 공감하시는 것 같아서, 아, 이 일이 누군가한테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공감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분들한테 감동을 줄수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정말 하길 잘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각종 축제나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 등 동호회 회원들은 다가올 워킹쇼를 위해 연습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많은 무대를 섰지만 정말 큰 무대도 서보고 싶고요. 된다면 파리 밀라노 같은데 와! 그런 데서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밀라노! 가자!
감사합니다. 파이팅! 런던, 밀라노, 파리, 그리고 뉴욕까지 세계 무대의 꿈을 목표로 나아가는 시니어들은 제2의 인생이란 런웨이 무대를 멋지게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CNB 뉴스 장신결입니다.